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새 그래픽카드 3종 공개했죠. RTX 3090, 3080, 3070. 가장 많이 구매할 제품은 3070이겠죠. 왜? 가격이 동결이 됐어요. 2070 슈퍼랑 동일한 499달러의 가격이 동결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를 하면 가격대가 최소 65만원부터 뭐 최대 80만원 사이 정도지 않을까 추정이 돼요. 뭐 초기가가 한 저는 70 중반 정도로 잡힐 것 같은데 지금 2070 구매하실 만한 그런 분들 150에서 200 사이에 본체 쓰실 분들을 위한 그래픽카드가 이제 3070으로 바뀌는 겁니다. 3070의 성능이 어때요?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2년 전에 구매했던 189만원 아니지 않았나? 아무튼 그 글카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해요. 물론 약간 좀 근소한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한 장 가격보다 본체 하나의 가격이 더 싸게 맞추는데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제 10월달 이후에 혹시나 3070을 사용해서 내가 컴퓨터를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좀 견적을 짜놓으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견적을 짜면서 부품들을 왜 넣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50에서 오로지 부품 가격만 가지고 보도록 하죠. 일단 CPU는 17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크를 넣으셔도 되고 정품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벌크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지금 벌크하고 정품의 가격 차이가 무려 4만원 차이예요. 40만원에서 4만원 차이면 뭐다? 10% 차이입니다. 1700 같은 경우가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이전에도 1700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했는데 그때는 좀 크게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1900에 가성비가 좀 많이 좋기도 했었고 이제 1700 가격대에는 라이젠의 3700X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저는 선회를 시켜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라이젠 7 3700X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1700K가 오버 시스템에서 38만 5천 원인데 3700X의 가격은 40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이 더 비싸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싸잖아. B450으로 가도 10만 원대 초반으로 메인보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총 가격이 더 싸니까 이걸 사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성능이 동일할 때 그런 건데 지금은 성능 자체가 1700이 게이밍 성능에서는 이렇게 해서 램오버를 땡기고 CPU 오버까지 땡기는 3700X에 비해서 B460 보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얼마예요? 51만 6천 원이죠? 벌크 집어넣고 여기다가 B460 타격포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는 바주카를 써도 되는데 품절이네요. 13만 7천 원 가격이 8천 원 정도 싼데 지금 품절이라서 못 넣습니다. 여튼 박격포로 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53만 원 가격이 여기가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싼데 이렇게 해서 램오버를 땡기더라도 이쪽이 게이밍 성능이 더 높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나 3070으로 그래픽카드를 맞춘다고 했을 때는 2080Ti보다 더 높은 급의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50에서 200 사이 견적 맞췄을 때는 원래 2070 슈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이제 3700X를 조금 더 추천드렸던 거는 가격도 더 저렴하고 게임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작업용 성능도 무난하게 더 얻을 겸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가격 차이도 거의 크게 나지 않고 그래픽카드의 급 자체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CPU에 특히 게이밍에서 성능 차이가 더 많이 벌어져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튼 메인보드를 근데 박격포를 넣는 이유 눈쟁전자 카페를 들어와 보시면 메인보드 추천 게시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1700K 이하급 램타이밍 쪼는 용도로는 B460M 바주카 그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서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박격포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이 아래까지 내려가는 건 솔직히 1700으로 하기에는 전원부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1700의 성능 말고 이제 클럭도 있죠. 올코어 4.6GHz예요. G490에서 K인에도 오버 땡기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 같은 경우도 그랬었지만 솔직히 뭐 8세대 밑에서는 솔직히 K 라인업이 아닌 건 추천드리기 좀 애매했던 게 K하고 논K하고 클럭 차이가 많이 나는데 9세대, 10세대 같은 경우는 논K하고 K의 클럭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오버클럭의 폭? 이게 K 라인업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 클럭 대비 논 K 라인업이 조금 더 이제 선호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쿨러도 좀 더 비싼 걸 사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8기가 두 개를 박으시면 됩니다. 돈이 있다면 16기가 두 개를 사시면 돼요. 왜냐면 28,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8기가랑 16기가랑
16기가 두 배라면 램오버는 더 안 되겠지만 뭐다? 어차피 B460 모드를 가가지고 그렇게 고클럭 오버클럭을 할 필요도 없고 램 타이밍만 좋은 오버클럭을 하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컴퓨터를 맞추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을 쓸 건데 램을 계속 좀 많이 먹을 만한 게임들이 지금 이전에도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16기가에서 약간 32기가로 조금씩 넘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DDR5 시대가 오면 32기가가 가장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 2년 뒤 그쯤에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뭐다? 2070 슈퍼랑 동일한 가격이에요. 보시면 2070 슈퍼의 파운더스 에디션 가격이 499달러입니다. 뭐 래퍼 그냥 기본 가격도 499달러 둘이 동일하고요. 이번 3070의 가격도 499달러 출시가 됐어요. 그 말은 뭐다? 결국에는 가격 안정화가 되면 2070 슈퍼의 가격대와 비슷하게 잡힐 것이다. 근데 지금 2070 슈퍼에서 가격이 좀 싼 그래픽카드들은 65만원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좀 평범하게는 한 70만원 때부터 좀 비싼 라인업은 80만원 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좀 최소치로 잡아두고 견적을 맞추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창기 가격은 좀 싼 모델도 70만원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기는 한데 예상이니까.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PM981, PM981 말고도 NVMe SSD 아무거나 구매를 하셔도 돼요. 절대 SATA SSD는 구매하지 마세요. 이런 거 삼성의 뭐 860 에버 사지 마세요. 왜?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요. 500기가 기준으로 84,000원이죠 마이크론. 근데 PM981 얼마죠? 10만원. 얼마 차이에요? 말해보세요. 16,000원. 제가 왜 지금 SATA SSD를 절대 사지 말라고 하냐면 이번 RTX 3000번대에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발표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RTX IO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막 발표했죠. 스토리지에 뭐 병목을 최소화하고 뭐시 등등등등등등 했는데 이게 대충 무슨 말이 있냐면 이번 연도 1월에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 연도 11월 출시라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플스5 같은 경우도 공개를 했는데 그 두 개 제품 모두 발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얘기를 했던 게 빠른 스토리지, 그러니까 기본 탑재로 커스텀된 NVMe SSD를 장착을 해가지고 로딩 속도를 극한으로 올리고 게임 여러 개를 이제 이동할 때 아주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고 오픈월드에서 실시간으로 맵을 넘어가는 걸 마치 그냥 부드럽게 맵 전체를 로딩을 해서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보여줬고 라체덴 클랭크로 시연도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커스텀 SSD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그 명을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그런 기술을 발표를 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뭘 가지고 있죠? 윈도우. 불과 일주일 전 9월 1일에 다이렉트 스토리지 그 API를 PC로 이식 출시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컴퓨터를 좀 가성비로 맞추시는 분들이 SATA SSD를 샀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드디스크에서 SATA SSD로 넘어올 때는 로딩 속도나 이런 거에서 컴퓨터 성능의 체감이 엄청 심했었는데 SATA SSD에서 NVMe SSD로 넘어가는 거는 솔직히 크게 느끼기가 힘들다. 근데 뭐하러 돈을 10% 20% 돈을 더 주고 넘어가냐? 그냥 SATA SSD를 사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식이 되는 순간 뭐다? NVMe가 압도적으로 SATA SSD에 비해서 로딩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여튼 이거에 관한 좀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 여튼 그런 이유들 때문에 NVMe SSD를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제가 겜맥을 계속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트리니티도 있겠지만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착법 자체가 너무 좀 별로고 디자인도 좀 너무 올드한 느낌이라서 전 추천을 잘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디쿨의 겜맥스 같은 경우는 장착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서 2-3만원대에서 솔직히 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겜맥도 디자인이 조금 올드했어요. 특히 LED가 좀 너무 단일 LED인 게 그리고 LED가 별로 이쁘지도 않았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케이스 추천드리는 이 다크플래시에서 쿨러를 출시를 했는데 이거 위에 거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지만 밑에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방열판이 블랙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RGB가 ARGB라서 이제 5V RGB 컨트롤러가 메인보드에 장착이 돼 있는 애들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없더라도 추가로 컨트롤러를 구매를 하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다크플래시에서도 아마 몇천 원인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걸 하더라도
박격포나 바주카에는 5V RGB 컨트롤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추천을 드린 이유, 1700의 쿨링이 이제 원활할까? 라는 게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1900K가 나왔을 때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겜맥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1900K를. 근데 일단은 게임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10코 20스레드의 기본 클럭도 더 높은 이 친구가, 물론 이제 전력 제한을 풀지 않고 하면 뭐 블렌더에서도 딱히 문제가 없었고, 작업할 때도 전력 소모가 125W로 제한이 되면서 CPU 온도 보이죠? 125W급에서도 겜맥으로 이 정도 온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65W로 전력 제한이 걸려있죠. 물론 이제 전력 제한을 풀고 얘를 돌리면 내가 봤을 때는 한 200W급으로 전력 소모가 될 것 같긴 한데, 220W 정도 급까지는 솔직히 일반적인 2-3만원대 공랭 쿨러로도 버틸 수는 있어요. 실내 온도가 애지간히 높은 게 아닌 이상은. 물론 이제 전력 제한을 푼 상태로 1700도 빡센 이런 작업을 계속 상시로 돌리는 환경이라면 저도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버티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견적은 뭐다? 그냥 평범하게 게임할 사람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이걸 사용을 하셔도 절대 절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파워, 시소니, 솔직히 저가형 파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없이 가장 추천을 많이 했던 제품이지만,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 시소닉에서 이제 하위 라인업을 냈다. 그럼 시소닉 거 추천해야지. 저도 대충 일단 좀 사용도 해보고 좀 훑어보기도 했었는데 뭐 썩 나쁘진 않았어요. 가격도 별 차이 없죠. 72,000원이랑 73,000원 별 차이 없어요. 700W를 넣는 이유는 뭐다? RTX 3070의 권장 파워 시스템 전원이 650W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박격포가 MATX 아래가 이렇게 잘려있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케이스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3070은 레퍼런스 나와있는 것도 길이가 2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케이스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다크플래시의 DLM21 메쉬 버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큰 케이스를 갈 거라면 새로 출시한 DLX21이라는 케이스인데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냉쿨러를 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견적을 맞추면 최저가, 최저가가 이제 현금 결제를 했을 때 가격 1514,000원, 카드 결제를 안 넣으면 1599,000원입니다 이거 현금 가격이 왜 싼 거예요? 혹시 오버 시스템 탈세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 됩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고 현금 결제로 하시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맞추실 수 있고 1514,000원입니다 견적. 뭐 박형보 말고 나중에 이제 바주카가 매물이 있다면 진짜 딱 150만원의 가격에 시스템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SSD도 조금 더 용량을 낮은 256기가를 구매를 한다면 150만원보다 조금 더 가격을 싸게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적은 딱 150만원의 RTX 3070 2080 Ti. 근데 그 그래픽카드 하나보다 싼 가격으로 그 그래픽카드의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의 본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실 때는 조립비까지 넣으셔야 되고, 조립 말고 혹시 이제 램오버를 하실 줄 모르신다면 여기에 램오버까지 이렇게 하시면 램2933까지 땡기고 램타이밍까지 조여주는 램오버 클럭까지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견적 보시는 거 말고도 눈쟁전자 카페 오시면 이렇게 추천 견적이랑 다 적어 뒀고요. 계속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 리뉴얼 도와주실 분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저 너무 요즘 다른 일 한다고 힘들어요. 이거 나중에 좀 컴퓨터 좀 잘 아시는 분들 눈쟁전자 직원으로 모집을 해서 이런 거 노예시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견적 컨텐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컨텐츠도 나중에 좀 자주 하도록 할게요. 반응이 좋다면. 근데 끝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